안타깝게도 시중 공무원 영어 인강은 모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베이스가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 상당수는 뭐 대형 학원에서 수개월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인강으로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학생이거나 노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에요. 일반 학원이나 인강에서는 문제풀이나 스킬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배려하는 수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200명, 100명씩 앉아있는데는 선생님이 어느 자리에 어느 학생이 와서 앉았다 갔는지도 진짜 맨날 앞에서 열심히 막 앉아있고 이런 아이들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다 보여요. 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보여요. 여러분, 이 안에서 소혜 앞에 한번 봐요. 네, 왜 고개를 못 들어요? 이름 모르고 질문하는데 꼭 그래 학생들이. 아, 선생님 어떻게 꼭 딴 생각 없을 때 질문한다고. 다시 또 비슷해. 조금 더 나올 것 같아. 조금 더 하면 나올 것 같아. 하나만 더. 자그마한 곳 안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오는 거죠. 저는 영어 강사지만 다른 과목도 관리해주고 있는데요. 영어는 그냥 너무 느려서 그 정도만 하고 해법이죠. 형법만 좀 나오게 되면 합격하니까. 그래야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실력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이제 상시적으로 조언해줄 시스템은 과외라고 생각해요. 대형 학원이나 인강에서 1년을 공부해도 안 되던 학생들이 단기에 점수를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. 서술을 위한 고품격 공무원 과외 프라이빗 클래스 영스파.